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는 제가 소니에서 캐논으로 기변을 한 10가지 이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soon as you talk about a camera, people get so mad. There's very specific topics that are sensitive. Camera bodies is of the top. 여기서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아마 밑에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싫어가 굉장히 많이 달렸을 것 같으니까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유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오늘의 영상은요 제가 소니의 A7M3를 사용하다가 캐논의 EOS R로 기변한 간단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정도 길이라면은 심도 깊은 설명을 한다면은 영상이 훨씬 더 길어질 것이 염려되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요 특정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보다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영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영상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A7M3에서 EOS R로 바꿨는지를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카메라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오토포커스입니다. 캐논과 소니는요 현존하는 카메라 브랜드의 오토포커스 기술에 선두를 달리는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를 다 사용해보면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요 바로 로그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할 때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일반적인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할 때는요 A7M3의 오토포커싱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S로그만 사용을 하면은 포커싱이 자주 나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When you switch the camera to S-Log2, the autofocus becomes really bad. Now that I think about it, Matty Hupoya did tell me that his camera had issues autofocusing in S-Log, and I remember thinking like, that doesn't make any sense. Like, the color profile shouldn't really affect the autofocusing capability. I would hope the camera's smart enough to bypass that log, and I don't know. I don't know why exactly it does it, but the autofocus not as good in S-Log2. 그리고 이 문제는 S-Log2를 메인 픽처 프로파일로 사용하는 저에게는 매우 매우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반면에 EOS R 같은 경우는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언제나 완벽에 가까운 오토포커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를 오토포커스로 뽑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로그 픽처 프로파일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니의 S로그 또한 매우 좋은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단 앞에 조건이 붙는데요 바로 10비트일 때 말입니다. 아쉽게도 현존하는 소니의 미러리스들은요 전부 다 최대 8비트의 컬러 뎁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10비트에 최적화되어 만들어진 S로그2와 S로그3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레이딩 할 때는요 명확하게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가장 플랫한 픽처 프로파일인 S로그3를 사용하지 않고 S로그2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캐논의 C로그 같은 경우는요 8비트 컬러 뎁스에 최적화되어 만들어진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레이딩에 훨씬 용이하고 거기다 본연의 색감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빡센 그레이딩이 필요가 없어서 훨씬 더 사용하는데 편리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빵빵한 코덱 때문인데요, 소니 같은 경우는요 24프레임 그리고 120프레임 전부 다 100Mbps 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4프레임을 4K로 촬영하실 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풀 HD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면요 확실히 정보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캐논 같은 경우는요 1초에 최대 480Mbps의 정보량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at's why the EOS R image is really nice because the bitrate is so high. 그렇기 때문에 소니와 캐논이 같은 8비트여도 그레이딩을 진행해 주시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높은 풀 HD 퀄리티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미러리스들과 DSLR들이 전부 다 4K를 탑재를 하고 나와가지고 4K가 마치 스탠다드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할리우드에서 가장 메인으로 사용되는 에리 알렉사라는 1억이 넘는 카메라도요 4K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 화질인 3.2K를
4K로 업스케일링해서 출력하는 형식인데요. Movies that are out in theaters today is shot on the Arri Alexa, which has a 3.2K sensor, not even a 4K sensor. Don't even shoot actual 4K. I think it's 3.2K, and then they just up-res it to 4K. 에리가 말하기를 그들은 픽셀의 수보다는 픽셀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Instead of doing true 4K and having so many pixels, they decided to go with a little bit less and have a better image. So I guess quality over quantity. 그리고 결과물은 그들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rri Alexa로 촬영했는 영상을 보시면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디테일은 다 살아있는 엄청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It almost looks kind of soft at times, but when you look at it, there's just so much detail in the image. 다시 캐논과 소니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두 회사는요 각자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6K 이미지를 4K로 다운샘플링을 해가지고 출력하는 방식을 선택해 4K에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 반면 Full HD는 약간 뒷전에 있습니다. 반대로 캐논에서는 오버히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K에는 1.74배 크롭을 넣는 대신에 Full H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테이로젯이라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영상에서 A7M3와 EOS R에다가 똑같은 시네마 렌즈를 끼워서 화질 비교를 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신다면요. 4K 영상 같은 경우는 A7M3가 약간 더 샤프해 보이는 반면 They're both honestly really really sharp. I mean if you do 1000% scale up, the A7 looks a teeny bit better in some cases, but again, they're really really close and they both have great 4K. Full HD 화질은요. EOS R이 A7M3를 앞사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First time we went out and got some test shots, I looked at the footage and I was like, this doesn't look that good. Maybe it was out of focus or something. So we went out again and then just like quadruple check the focus on it and it just always looked a little bit soft. This is a 500% scale up on this tough ass baby. The worst is obvious. It's Sony's HD. Don't even touch that thing. And then we look at Canon's HD and it looks a whole lot better. Next up is Sony's 4K at Super 35 mode. Like I mentioned, if you're shooting in 4K, try not to use that mode. And then the Canon's 4K and the Sony's full frame 4K is neck and neck right there at the top. 그뿐 아니라요. 4K 영상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4K로 촬영을 하시면요.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4K 영상을 수월하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크고 굉장히 빠른 비싼 SD카드가 여러 개가 필요할 것이고요. 영상을 찍기만 하면 안 되고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사양의 굉장히 비싼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영상들을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는 고용량의 비싼 외장 하드를 계속해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많은 곳에 돈을 투자할 만큼 4K가 중요한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EOS R로 바꾼 뒤로 저의 영상의 90% 이상은 Full HD로 촬영을 하고 4K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것을 보고 제가 Full HD에 투자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좋은 그립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목에 무리가 가는 가장 큰 이유를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립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할 때 가지고 있었는 가장 큰 불만은요, 안 좋은 그립감이었습니다. A7M3를 사용하면은 떨어뜨릴까봐 불안하고 괜히 힘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항상 손이 엄청 피로했습니다. 그런데 EOS R은 손에 촥 감기는 그립감 덕분에 마음 놓고 촬영을 하고 들고 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손이 훨씬 덜 필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바로 플립 아웃 스크린입니다. 아 진짜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는요 사용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니만 사용할 때는요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게 불편한지 몰랐는데 EOS R을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좋은 구도를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선정했을 때 바로바로 고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바로 터치 인터페이스인데요. 메뉴에서 터치되고 화면 터치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편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EOS R을 쓰다가 A7M3를 쓰면요 그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덟 번째는요 바로 빠른 세팅 변경입니다. 저는 EOS R을 쓰면서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화이트
화이트 밸런스 이 네 가지를요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터치바보다는 그냥 휠로 대체를 하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와 같은 매뉴얼 슈터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바로 훌륭한 기본 색감입니다. 색감은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솔직히 캐논이 사람의 피부톤을 굉장히 부드럽게 이뻐 보이게 잘 잡는다는 것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브이로그 같이 가벼운 컨텐츠를 촬영을 할 때는요 로고 필터 프로파일 없이 기본 세팅으로 촬영을 해도 피부톤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가지고 컬러 그레이딩 같은 데 드는 시간이 확 줄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바로 훌륭한 방진방적과 바디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저는 A7M3를 사용할 때는요 보슬비가 내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소니의 합판 방수가 잘 안 되는 것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슬비 속에서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버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푸티지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70200G 렌즈를요 구매한 지 3일째 안 되던 날 보슬비 속에서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렌즈가 맛이 가면서 화면이 막 두둑거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곧바로 AS에 맡겼던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 아 왜 이래. 그러한 이유 때문에 A7M3를 사용할 때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EOS R의 L렌즈를 사용할 때는 솔직히 폭우가 내려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So one of the advantages of the EOS R is that it is weather sealed. Luckily I live in Los Angeles so I never have to worry about that. But you know, if you live in a place where it rains once in a while, having a weather sealed camera, good plan. 신뢰성은 사실 캐논과 소니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예상인데요. 소니의 잔버그들, 그러니까 오버히팅 아니면 SD카드가 뻥나는 그런 현상들은요. 아마 기술의 안정화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됐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기술력이 매우 좋다는 것은요.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동물의 눈을 그렇게 검출해내가지고 포커싱을 잡는 회사는 소니밖에 없잖아요. 워낙 진보적인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니가 작은 바디 안에 그 많은 기술을 꽉꽉 채워넣다 보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안정화가 약간 덜 된 상태에서 빠르게 출시를 하는 것이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캐논은 어떨까요? 캐논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이 매우 더딥니다. 그건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저도 한때 그것 때문에 캐논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더딘 발전 덕분인지 추가되는 기술은요 완벽하게 안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잔버그와 오류가 거의 없는 그러한 바디들 덕분에 아직까지 프로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캐논이지 않은가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촬영을 진행할 때 푸티지가 오류로 인해서 날아갈 것 같다는 불안감을 없애주는 신뢰성, 사실 상업 작가들과 프로들에게 있어서 그 신뢰성은 화려한 스펙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A7M3에서 EOS R로 기변을 선택했는 이유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스펙으로만 보면요 A7M3가 EOS R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크롭이 안 되는 4K, Full HD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좋은 다이내믹 레인지 등등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가 A7M3입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EOS R은 스펙에 있어서 한참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미비하긴 하지만 실력을 차근차근히 높이다 보니까 카메라들을 보는 안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스펙을 많이 보았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카메라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본이란 사용자가 노출, 화배, 구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화면을 마음 놓고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don't really care about my equipment. Yeah. Mm-hmm. I just like that doesn't matter to me. Yeah. Oh, well, that doesn't have this. I don't care. 2019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카메라들은 모두 다 고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해서 출시를 합니다. It's 2019. This 2019 just every camera brand makes great cameras. 사실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런 카메라들을 비교를 하면서 어느 카메라가 더 좋다, 어느 카메라가 더 나쁘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카메라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카메라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If you bought a camera made in the last like 6-7 years and you can't take good photos or you can't make good videos, I'm sorry to tell you, it's your fault.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r camera.
you're just not great. You're just not, whatever, you're not where you want to be yet. Because in the end, they are just tools. They are not keys that unlock some sort of creative part of your brain, and they certainly are not more interesting than the videos or the photos that you're going to take with them.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아마 밑에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싫어가 굉장히 많이 달렸을 것 같으니까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캐논, 진보적인 기술을 빠르게 출시하는 소니. 각 회사의 장점과 단점은 다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단점에 집중하신 시간을 장점을 훨씬 더 부각하실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겜비도였습니다. 굿바이. Jesse, what camera are you using these days? You're always flipping it around. As soon as you talk about a camera, people get so mad. There's very specific topics that are sensitive. Mm-hmm. Camera bodies is of the top. You can still make awesome things with it. Mm-hmm. So I don't know what's all this hostility about. I don't know what it's about either. Still trying to figure it out. Yeah. I think people are just bored. Yeah. Or I think instead of actually making content, I think you're their form of making content is just talking about the equipment they have.